자, 에크먼 상당히 또 유명한 거물인데 경제 둔화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4분기 경기 침체 예상이다. 자, 경기 침체 이전에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핸들링하는 세력 기관들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기적인 표 우리보다 더욱더 길게 보겠지만 이들도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유동성 확보에 들어갈 수 있다. 일전에 룸네트워크, 오브스 이렇게 반짝거렸던 알트코인들도 결국에 우리 숏 매니징에 대한 그 전략을 말씀드렸죠. 떨어질 때 수익을 보는. 왜 그럴까? 결국에 이들도 어떤 거?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 시그널을 사전에 먼저 입수를 해서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알트코인들을 이끄는 세력기관들도 지금 하고 있다. 자, 근데 실질적 지금 비트코인 핸들링하는 운전수는 블랙록. 블랙록도 이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시장 반등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반등을. 많은 사람들 지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 아니 지금 이렇게 오르는데 현금 세이브를 굳이 왜 해요? 왜 하나요? 굳이? 상승장 아닌가요? 100이면 거의 99명이 할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그 단 한 분이라도 진짜 살리기 위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정말로 오히려 지금 리스크 관리가 이전에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들어가셔야 된다. 진짜 나중에 리스크 관리해야지 퍽하니 시장이 기회 주겠어요. 절대 안 준다. 순식간이에요 빠지는 건 또. 근데 왜 블랙록의 이런 뷰를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외치겠지만 블랙록 CEO 레리 핑크 있죠? 레리 핑크가 블랙록 자사주를 우리 알아봤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했을까 처분했을까? 자사주를 처분했어요. 왜 처분했을까?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블랙록은 많은 이들이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고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하지만 블랙록은 17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비트코인 시장 관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다같이 알아봤습니다. 그죠? 화면에 보시는 채권왕 빌 그로스도 올해 4분기 경기 침체 불가피하다. 지금 모든 데이터가 경기 침체, 모든 지표가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유독 이 시장에 돈을 넣고 실질적으로 크게 돈 번 사람들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많이 힘든 사람들 손실이 크거나 최근에 불나방에서 아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자 상환, 빚 대출 상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장 와야 되는데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더욱더 객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투자를 많은 이들이 하신다? 도박처럼 매매한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뷰를 말씀드려도 깨놓고 말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귀똥으로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우리가 왜 이런 시장이 펼쳐지는지를 내가 세력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쉽게 그냥 표현을 드리자면 자 블랙록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코북이 혼자 떠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블랙록도 알고 있다. 지금 경기 침체를 오히려 블랙록은 온다가 아니라 겪고 있는 중이다. 겪는 중이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블랙록도. 그래서 블랙록을 이끄는 레리 핑크도 본인의 자사주 블랙록의 주식을 어느 정도 부분 매도 처분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역시도 코인베이스 주식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상품 GBTC를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처분을 했다. 당연히 이들은 언제 처분을 한다? 이렇게 떨어질 때 개인들처럼 무서워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오를 때 처분한다 이거예요. 반등이 나올 때. 그리고 이제 반등이 며칠 더 나온다? 개인들은 외치겠죠. 아우 캐시우드 깔깔깔. 그리고 또 블랙록 CEO 레리 핑크 깔깔깔. 저들은 이제 한물 갔어 늙었어 라고 외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떨어지면 또 어떤 말이 나온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등 나올 땐 또 어떤 말이 많이 나올까요? 사고 싶으면 진작에 사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반등 나오니까 지금 비트가 또 4,560만원 이런 가격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그분들은 나중에 또 떨어지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또 이 질문을 외치실 분들이에요. 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런 마인드로 한다면 큰 돈을 벌기가 힘들다. 벌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메인뷰가 나오는 그 부분이 아주 세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도 자 이것도 우리가 양떼머리를 한댔습니다. 우리 메인뷰가 이제 세게 크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실 직시를 하게 돼요. 아 내가 언제부터 투자 시장에서 투자를 했다고 그럴까? 그냥 피땀 흘려서 성실하게 버는 돈이 진짜 값진 돈이다. 노동 수익이
참된 돈이다. 자본주의를 망각하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예적금으로 양떼몰이를 들어간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어떤가, 우리 매집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예적금 높은 시중금리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자, 시중금리가 지금 높게 형성되고들 있죠. 주담대나 예적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금리 적금 예금 상품이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이제 오를 것을 충분히 내비쳐주고 있다. 시중금리가 먼저 어느 정도 움직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양떼몰이가 진행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양떼몰이. 지금 양떼몰이를 많은 이들이 당하고도 막상 미나 같은 애들 500, 600% 막 700% 가면 막 1000% 갈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참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500%에서 막 550% 막 급반등하죠. 그죠? 그럼 50%가 막 당장 오른 것 같은데 500%에서 내가 샀는데 50% 올랐는데 수익이 50%가 아니에요. 내가 샀던 기준점 대비 퍼센테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불나방을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도, 그리고 얼마 전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룸네트워크 그리고 오브스 막 반등 크게 나왔던 애들 있죠. 나오니까 선물 페어 상장시켜버리고, 그리고 업비트는 지금 선물 거래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현물로 그냥 거래 수수료 왕창 지금 발생되고 있죠. 미나 같은 걸로. 그래서 상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부분도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번 또 설명드릴 텐데, 자, 지금 이스라엘 지상전이 늦춰지고 있는데 확전에 대비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은 이판사판 치고받고 싸울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바라본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몸을 좀 사리고 있다. 몸을 사리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장 반등이 크게 나오기 전부터, 자, 이스라엘의 힌트가 있는데 이스라엘 법정 관련된 화폐 설명을 여기서 드렸죠. 그죠? 9월 말 10월 초 이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 관련 현물 ETF 그 소식으로만 오른 줄 알 거고, 그리고 푸틴이 오늘 러시아 푸틴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 라는 부분, 그 부분으로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단편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이해관계와 기대 심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다시 하여금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어떻게 또 나올까? 또 걱정이 어떻게? 이 불안감이 해소됐다라면서 또 부분적으로 시장 핸들링하는 세력들, 지금 운전수라 할 수 있는 블랙록은 또 미온적으로 반등을 주겠지만,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되더라도 우리 시장이 좋지가 않다. 전쟁이 더욱더 길어진다? 이 사태가 길어진다면 번지대는 더욱더 높아지고,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드려도 시간이 지나야 진짜 시장에 우리 메인뷰가 나오고, 그래 우리 가족분들 그때 매집 들어가고, 진짜 우리가 수십억, 누구는 또 우리 가족분들 중에 수백억을 벌고 졸업을 할 때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 지금은 계속 오히려 지금 장세가 폭탄 돌리길 수 있다 말씀을 드려도, 많은 이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반등뷰를 드렸잖아요. 선물의 관점도 기술적 관점도, 그죠? 계속 드리고 있었잖아요. 반등에 대한 건 우리가 이전 라이브 영상도 쭉 보시면, 여기서 이런 기술적으로 이거 많이 본댔죠. 어깨? 머리? 어깨?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 채널 뚫으면 급반등이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롱을 조금이라도 모아가야 되는 시점들, 스탑로스 구간들 다 잡아드렸고, 이 구간들 지금 여기 놀고 있다. 여기서 지금 이 추세로 40-50K 간다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패턴상 운전수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했죠. 자본이 많으면 차트에 그림을 그려버립니다. 블랙록이 그림을 그려버린다면, 이런 구간까지 만약에 간다더라도,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이거 왜 꼼짝도 안 하지? 라는 느낌을 받는데, 여기서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대로 알트는 또 떨어진다.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들떠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닙니다. 애초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돼서.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도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과 상당히 매끄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이 부분도 좋아요를 조금 받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폴카닷이 이제 이 개발진 그리고 이 자사부터, 그리고 모회사부터 통틀어서 이제 해고를, 감원, 인원 감축을 30% 가량 할 것이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지금 불장이 온다면 이 시장의 속내와 경제 매크로 관점도 간과할 수 없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고 이 시장의 메타 그리고 이 시장의 흐름 판도를 어느 정도 아는 폴카닷이라고 한다면 이제 볼장에서 어느 정도 메이저 또는 준메이저급 정도 그 이상은 충분히 형성된 코인인데 왜 30% 감원을 할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외치는 불장이 온다면 30%를 더 뽑아도 망정이지 왜 줄여야 될까? 우리 글로벌 코인 거래소들도 보면 직원들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죠? 작년부터 경기 침체를 충분히 대비한 부분, 고긴축적인 움직임, 기업에 있어서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고 그것은 이제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위험 자산에도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선제적 대응을 한 부분이다. 실제로 자산운용사들도 뭐라고요? 계속 유동성 확보를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운전대를 잡은 블랙록 역시도 이들은 자선 단체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개인들을 오히려 털어먹으면 털어먹었지 개인들을 배불러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들을 털려면 이들이 본격적인 키를 잡고 비트코인 키를 잡고 지금 반등 힘차게 올려버리면 개인들은 또 와 불장이구나 ETF 이제 곧 승인하겠구나 또 다 달려든다는 거예요. 또 박살나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정답들이 다 나오고 있다. 우리 관점의 변화 우리 단기적으로는 반등뷰를 이런 드리곤 하지만 이런 지금 큰 관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큰 관점을 봐야 크게 또 수익을 봅니다. 나중에 진짜 불장을 외칠 때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진짜 불장이라면 그땐 진짜 불장이랬죠. 그땐 그냥 물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2판 4판 물리면서 매집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뒷감당도 스스로 나중에 반토막이 나도 스스로 반의 반토막이 나도 스스로 감당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 돈 내 스스로에도 난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누구보다 절실하고 간절하고 그 누구보다 뚜렷한 방향성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아까 전에 우리 봤던 부분들 정리가 다 됐고 앞부분부터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대회 진짜 대규모 우리 준비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무료방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슈퍼개미방 무료방입니다. 무료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시장세 속에서 200% 또 이런 수익 인증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들 차트적 패턴 파동 모든 관점들 우리 중고수분들께서 함께 공유하고 계시다. 그래서 슈퍼개미방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대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수익률들 트레이딩 대회에서 실제로 1등부터 10등까지 중고수분들께서 빼곡히 계십니다. 이번 대회는 더욱더 시장도 힘들고 우리 불경기도 찾아왔기 때문에 최소 참여 시드 300USDT 원래 기존에 500USDT나 그 이상 대회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300USDT 그리고 상금은 대폭 늘렸다. 상금은 이제 최대치 최대치는 얼마? 10만불 10만불 이벤트 참여자에 따라서 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최대 10만불 10만USDT 원화규모로는 1억 3,500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빗에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11월달 이벤트부터 그래서 기존에 나는 비트겟 사용하고 있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대회에 좀 관심이 있다 왜냐면 요번에 참여 시드가 대폭 낮아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300USDT 가장 최소 참여 시드로 최대의 상금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문의를 주셔라 우리 고정 채팅으로 아시겠죠 어느 정도 그 풀이 형성되면 최대치 10만USDT 상금 바이빗에서 11월 1일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 바이빗에서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검색을 하셔서 코부기한테 코부기 채널로 문의를 주신다. 카톡으로 다 사칭이에요. 사칭.
오로지 유튜브를 통과하셔서 들어오셔야 된다. 엄청난 녀석들이 될 거예요. 엄청난 녀석들.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표대로 계속 시장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 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 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할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부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